최소한 기본적인 것만 좀 익혀두시라고 배울 학자, 배우고 가르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고, 이따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오늘은 출석을 좀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느냐면은 2로다가 하는 숫자 2도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면은, 아, 이게 수라고 하는 것도 그냥 수가 아니고, 그래서 수의 의미도 나중에 다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동안은 자, 요걸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제가 뚱뚱해지다 보니까 그림이 자꾸 옆으로 뚱뚱 계십니다. 이상하네. 동그랗게 이쁘게 그려야 되는데. 동그래요? 하나도 아닌데요. 자, 그래요. 자, 동남서북이라 그랬습니다. 자, 남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십자, 일자하고 십자의 기본적인 의미를 조금 아셨죠? 자, 10이라고 할 때, 10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시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할 때는 여기가 자라는 게 자시입니다. 자시라고 하는 건밤 12시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한문 공부나 하지 않았지만은 요 공부를 하겠어. 천자문이라고 해서 아까 어떤 분은 자, 일천개의 글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천개의 글자와 문장 조금 뭐더 유식하게 하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천자의 글자로 이루어진 문장, 글,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일천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문장이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천자문의 천지현황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있는 언제호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큰 천자문의 글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하나의 글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문자, 글자 거꾸로 쓰면 이렇게 되죠? 문자 천 개다. 다시 말해서, 천 개의 낱글자로, 글자는 천 개의 글자이면서, 천 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문장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 바로 문장 속에 바로 뭐냐면, 문장이 바로 서사시다 이거예요. 그죠? 서사시인데, 황하문명권에 그저 문명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천자문을 지은 사람의 뭐냐면 일생이 담겨 있고, 이 속에 녹아있는 역사와 그 개인의 일생을 적으면서 황하문명권의 문화가 그대로 담겨져 있고, 거기서 그것뿐이냐. 이 글자로 이루어진 글자들은 전부 다 뭘로 이루어졌느냐면은 사서삼경의 글귀 속에서, 사서삼경, 우리가 십삼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13경에 있는 그 글귀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달리 표현하면은 그저 종합 교양 입문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황하문명권의 그저 황하문명권의 그 인문학 종합 입문서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야, 천자문만 알면은 웬만큼 알겠구나. 맞죠? 맞습니다. 천자문만 제대로 익히면은요. 웬만한 거는 두루두루 다 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느냐. 제가 잘 인용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전에 어떤 그집 옛날에는 음식 받아 먹고 나면 꼭 돌려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답례를 해야 되죠. 특히 제사 음식은 거기다 음식을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잘 먹었습니다. 라는 글을 하나 편지를 써서 주면 더욱더 좋습니다. 옛날에 이제 어느 가난한 집, 옛날에는 뭐 어느 집에서 잔치를 했다, 제사를 지냈다, 그럼 온 동네 다 음식을 나눠주는 거니까. 음식을 받아먹긴 받아먹었는데, 뭐라고 쓰긴 써야 되는데, 언문으로 쓰자니 조금 좀 격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양반 집에서 얻어먹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한문으로 이렇게 써서 보내면 참 좋을 텐데, 이 어른들이 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 손주가 서당에 다니면서 제법 영특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야, 네가 좀글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얘가 망설임 없이 쫙 씁니다. 천자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뭐라고 썼느냐? 모든 가족이, 그온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쓰냐면 제고백숙이 이렇게 씁니다. 천자문 요 문장 잘 살펴보세요. 고스란히 제고백숙이, 그러니까 여러 고모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이거 의역하면 모든 가족이 되죠. 보내주신 맛있는 음식을, 과진이네를, 요거는 이제 바로 앞쪽에 나옵니다. 과진의 과일과, 그죠? 진귀한, 그 다음에 오얏, 배와, 그 다음에 번뇌, 그죠? 오얏, 오얏과, 그 다음에 벗, 벗지죠? 벗을, 그 다음에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다라고 하는 건 맛있으면 우리가 배불리 잘 먹죠? 적구충장하니, 입에 맞아서, 그죠? 창자를 채웠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입에 맞아서 충장, 채울 충자.
아까 맛있게 먹었으니 어떻게 돼요? 거듭거듭 감사드립니다. 해야 되겠죠? 제사 지내고 나서 재고백숙 하나이다. 아, 계상제배 하나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상고할 개자에다 계상제배. 조화릴 상자죠? 참 이마 상자 참. 제배. 천자문에 나오는 글 귀절 그대로예요. 이곳저곳에 따가지고 꼬맹이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백숙을 재고백숙이 그죠? 재고백숙이 과진이네를 그러니까 온 가족이 보내주신 맛있는 음식을 적구 충장하니 입에 맞아서 창자를 채웠으니 맛있게 먹었으니 충장하니 계상제배 하나이다. 이 말을 조화려서 거듭 절을 합니다. 이거는 원래 이제 제사 지낼 때 두 번 절하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말 틀릴 거 없죠. 계상제배 하나이다 하고 딱 보냈습니다. 자, 요 시는 뭐냐면 사원절규입니다. 네 귀절이, 그죠? 네 귀절인데 끝에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은 과진이내 계상제배에서 바로 받침이 없는 운까지를 다 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천자문을 우습게 알아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 뒷박글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뒷박글 조그마한 글 하나 배워가지고 뭐냐면은 말글, 큰 말, 한 말들이 말글로 써먹었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요렇게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끝날 때쯤 되면, 내년 2월 때쯤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줍니다. 천자문을 다 공부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사원절고 시를 지어 오세요. 되도록이면 멋대로 짓지 말고, 천자문에 있는 귀절을 그대로 따가지고, 이를테면 천지현황을 언제 호야하니, 천지 현황을 언제 할까라고 생각했다. 이것도 말이 되잖아요. 그죠? 언제 할까 했더니만은 그 뭐 1년 사이 어떻게 어떻게 했더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2학년 언제 호야 그랬더니 자, 그래서 뒷박글을 말글로 써 먹는다라고 되겠지만 이제 거기 읽어 보면 기대승과 얽힌 설화가 있을 겁니다. 일화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대승이라 그러면 조선의 어떤 사람이에요? 조선의 유학자 또 조금 더 뭐 사단 칠전농론 해가지고 조선의 천재 중에 천재로 일컬어지는 학자인데요. 바로 이 학자가 어렸을 때 서당에 다닐 때 얽혔던 일화입니다. 이제 집안에 조금 여유가 없으니까 이 돈이 많으면은 이제 뭐야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독선생을 불러다 가리키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서당으로 보냅니다. 서당으로 보내는데 매 훈장 선생님이 아까 이제 어떻게 가리킨 건 아시죠? 이렇게 하니까 얘는 도대체 외우라면 외우지도 않고 엉뚱한 딴짓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당 선생이, 훈장이 대다 못해가지고 부모를 불렀어요. 그 사이에 이제 부모를 불러가지고 도대체가 얘는 내가 무식해가지고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얘를 가르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만 집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느냐면은 소를 한 마리를 끌고 와가지고요. 마당에다가 소를 한 마리 놓고 저봐라. 내가 저 소를 한 일주일 동안 한 열흘 정도 가리켰더니 소도 하늘 쳐나면 쳐다보고 따지 하면은 이렇게 땅을 쳐다보더라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제 하도 얘가 도대체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전혀 아는 건 없으니까 소를 정말 불러다가 그래도 기대승 저 뭐야 집안에 부모가 조금 뭐 백은 좀 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그냥은 퇴학은 못 시키겠고 네 당신 자식이 얼마나 멍청인지 보시오라고 이제 가르쳐 주려니까 소에다가 훈련을 시켜서 하늘 쳐 따지는데 하늘 쳐 나면 콧뚜레를 딱 올리고 따지 하면은 밑으로 내리고 했으니까 코가 소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코가. 그러니까 몇 번 훈련을 시키니까 하늘 쳐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땅지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도 이렇게 되더라. 근데 도대체가 당신 자식은 이거 도대체가 말귀를 못 알아 난 못 가르치겠다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꼬맹이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 가는 줄 아세요? 천지 현황을 3년 독하니 그죠? 천지 현황을 3년 독하니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3년 동안이나 읽게 하게 하니, 그죠? 3년 동안이나 읽었는데, 그죠? 진도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진도. 맨 천자문의 마지막이 바로 언제호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천자문 들어가지도 않고 벌써 여섯 귀줄 공부하네요, 그죠? 언제호야를 가장 마지막에, 그러니까 천지현황. 천자문 다 했다 그러면 천야 그러면 다 했다 그러면 됩니다. 천지현황을 하시돋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7원 시로 썼죠? 하시돋고
신원 씨 두 줄로 해서 딱 썼습니다. 언제 호야를 천자문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글귀를 가시덮고 언제나 읽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선생님 어떻게 얘기했어요? 기절 초풍하겠죠. 천하의 저런 멍청한 놈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오히려 선생을 빈정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선생이 다시 한번 두 손발 다 들어서 나 정말 쟤 못 가르친다. 왜? 너무 똑똑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 속에는 천자문은 천자문만 익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응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천자문은 이렇게 아무나 가르치기가 매우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천자문 속에는 천재현황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른바 주역의 곤궤, 두 번째 궤 속에 공자가 해석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를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공부할 때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로왕,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우주홍황이라, 우주는 크고 넓다. 이렇게 하면 다 된 건가요?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죠? 하늘은 왜 검으며, 그죠? 땅은 왜 누르다고 하며, 그래서 둘이 어쨌는데, 이거를 따져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래의 뜻글자, 한문 공부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가 아니라 한문 공부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뭘 하는가? 아까 하늘과 땅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아직 천자문은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조금 여러분들의 공부에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 숙제를 하나 내줄 겁니다. 근데 이 숙제는 죽어라들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요새 그림 안 그리죠? 집에 물감이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그럼 투자하세요. 조그마한 물감 하나 사가지고, 아니면 서로 간에 좀 나누든가.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그러니까 천년이 지왕입니다.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요 두 개를 섞으세요. 하늘과 땅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둘이 하늘과 땅이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면은 둘이 무슨 수로 만나? 하늘은 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는데 기운으로 만난다 그랬죠. 그 기운도 어떤 기운? 먼저 위에서 윗사람이 베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늘이 먼저 뭘 베풀어줘요? 하늘의 기운, 음양의 기운, 따뜻함, 뭐 추위 이런 걸 베풀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음양의 기운을 딱 베풀으면 특히 이제 따뜻한 기운을 딱 베풀어주면은 어떻게 돼? 그 기운을 받고 땅 속에서 물기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물기가 올라가가지고 그게 하늘의 어느 지점에서 딱 만나겠죠? 그게 지극하다라는 지자입니다. 밑에 흙토에서, 그죠?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여기 양기운을 딱 만나면 거기에서 엉겨지는 겁니다. 마늘 못 자는 엉겨진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엉겨진 게 바로 뭐냐면은 구름이죠. 그래서 구름이 모이고 모이고 하면 어떻게 돼요? 비가 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늘과 땅이 사귀는 거예요. 자, 사귄다라고 할 때 사귈 교자도 이렇게 씁니다. 이제 여러분 잘 모르지만 육이라고 하는 것이 땅을 표현합니다. 숫자를 모르고는 한자 이 저기 설명하기 힘들어요. 다 설명드릴 거니까 땅이 누구하고 만났죠? 사귀자가 이거 있죠.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땅 속으로 아까 뭐냐면 양기운이 가득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건 이제 한자로 저기 주역에서 지천 택괴라고 하는 건데요. 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 아마 개강식 때 말씀드렸나요? 지천 택괴가 되는데요. 태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천지교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여기 교태. 자, 위에 있는 요게는 여러분들 우리 태극기 하니까 알죠? 곤궤라 그러죠? 이건 땅입니다. 이거 건궤라 그러죠? 하늘궤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 속으로 뭐가 들어와 있어요? 하늘이 들어온 거죠. 땅 속으로 하늘이 들어왔다라는 건 땅 밑에 뭐가 냐면 양기운이 가득 차 있다. 지난번에 이거 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정월이라고 그랬죠? 우리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주역 괴로 표현하자면 태월이 되는 거예요. 이 태월을 공자하면 천지교대, 하늘과 땅이 사귄 것이 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선생님, 그걸 이제 보니까 알겠네요. 그죠? 어디냐면 경복궁에 갔더니 중궁전의 이름이 교태전이 바로 이거였군요.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을 내듯이 중궁전에는 그죠? 이른바 왕과 왕비가 만나서 왕자를 생산하는 거나 어쨌든 두 임금이 그죠? 여왕하고 이른바 남자 왕이죠? 두 분이 계시면서 뭐냐면은 하늘이 만물을 생하듯이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길러줘야 되는구나 라는 뜻이 바로 천지교태입니다. 단순히 자식만 낳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왕실에 두 분이 계시면서 모든 백성들을 기르는 분이 되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교태. 그래야 양기운이 있으니까 여기서 뚫고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뚫고 나오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기본적으로 물이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려면 여러분들 앞으로 3개월 동안 공부해야 이제 조금 보일 겁니다. 지금은 재미삼아서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니까요. 그러려면 다 아까 사귄다 그랬죠? 요거 숙제 내준다 그랬죠? 어떻게 사귀는지. 사귀면 무슨 색깔이 나와요? 회색이 나온다. 봄이 그래서 우울한 계절이군요. 봄에, 그죠? 봄에 우울증 심한 분들 이렇게 기운이 확 차이 나면 우울증 걸리는 분들 많은데요. 그 현대병이에요. 봄이 오면은 뭐가 느껴져야 돼요? 희망이 느껴져야 되죠? 왜 희망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우리 요새 뭐 노, 녹색 하지 마세요. 노은구에 사방팔방에 녹색이 미래다 그러는데. 그죠? 무슨 색깔이 나오던가요? 막 이제 나오는 희망의 색깔은. 희망을 여러분들이 색칠하는 건 여러분들, 녹색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고, 거기다 알곡을 거두는 것도 여러분들 몫이에요. 하늘과 땅이 딱 사귀어서. 그런데, 자, 사귀어서 만물을 내는데 하늘은 양기운만 보내주면 되죠. 그 양기운을 받아가지고서는 기르는 건 누가 해요? 땅이 하죠. 누구 역할이 훨씬 커요? 그럼 자, 하늘은 현이고 땅은 누르다 그랬죠. 두 색깔이 1대1로 키우든가, 아빠가 꼬박 여러분들이 1대1 반분해서 키웠어요. 물론 반분이죠. 한 사람 나가 돈 벌어야 되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그 애를 키우는 건 절대적으로 누구냐면은 엄마입니다. 그럼 무슨 색깔을 많이 섞을까요? 네, 황색을 많이 섞으면 되겠죠. 한번 비유를 해보세요. 얼마만큼 필요할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딱 해서 일정도 조금만 필요하겠죠. 그죠? 우리가 난자에 정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그 정도로만 살짝 집어넣으면은 둘이 무슨 색깔이 나오느냐? 아마 여러분들 기절 초풍의 색깔이 나올 겁니다. 그림 공부하신 분들 없죠? 그림 공부하신 분들은 간단한데, 세상에 검은색이라는 거는 뭐냐면 물감의 혼합색이에요. 청색과 등등 있죠? 모든 색깔이 쫙 혼합인데 까맣다는 것 자체가 없어요. 까만 거 모든 걸다 흡수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청색과 섞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무슨 색깔이 나오느냐? 이때 나온 이 색깔이 바로 창색입니다. 창색이라는 거예요. 창색이 무슨 색깔이냐면, 여기 지금 옷 입고 계신 분이었군요. 녹색이 아니라 아주 연두색 생각하시면 돼요. 연두색. 여러분들 색깔 파릇파릇 나올 때 그렇죠? 아, 이래서. 억조창생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왔군요. 이 소리죠. 그죠? 자, 천자문에 나오는 천지현황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하늘과 땅이, 음양의 기운이 두 개가 섞여서 모든 만물을 낸다. 여기까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나 천자문을 알았다 얘기가 됩니다. 하늘천따지 가무리연 노루왕후, 뭐 이거 백날 외워봤자 소용없더라라는 겁니다. 바로 뜻글자는 바로 이치를 다루고 있는 학문이에요. 그죠? 실제적으로 공자도 뭐냐면 천지현황, 천현이 지왕이니 뭐라고 하냐면 천지 지 잡냐라. 하늘과 땅이 서로 섞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역에 나오는 내용에 그걸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주홍황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집에 가서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이거 해보신 분과 안 하신 분은 나중에 공부하는 진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말로 듣는 것과요. 본인이 진짜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거의 경천동지. 우리, 그죠? 경천동지할 스스로의 그 깨달음을 얻어요. 정말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한문이라, 유학이라면 실증적인 학문입니다. 없는 거 어거지로 꾸며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뜻글자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1부터 10까지 이렇게 쭉 펴서 이거 한번 하고 끝난다 그랬나요? 한번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주역에서 공자가, 자, 이제 여러분 다른 것도 몰라도 뭘 하나를 더 공부하고 가셔야 되냐면은, 주역은 일음일양지위 도라 그랬습니다.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하는 것을 일러서 위지 도라. 일음일양지위 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도래요. 아니, 선생님, 양선음우 그래서 일양, 일음지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도 시비 붙어야 돼요. 그죠? 왜 이렇게 공자가 쓰셨을까라는, 이게 도랍니다. 한번 음하고 한번 양한다? 만약에 일양 이름이다 그러면 한번 하고 한번 딱 끝날 겁니다. 이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매일매일 낮이라고 하는 건 수도 없이 계속 반복되고 어마어마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분명히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고 떠서 이렇게 해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리고 다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열하고, 그죠? 이 열을 누가 베풀어줘요? 열을 누가 주관하는 거야, 열을? 해가 뜨고 남중하고 이거죠. 하늘 나와야죠, 이제. 하늘. 하늘이 하잖아요. 그죠? 열을 주관하는 게 누구냐면 하늘이에요. 일. 이거 무슨 글자예요? 무슨 간? 이제 뭐 청간간, 방패간, 이제 그동안 공부한 거 다 나올 겁니다. 자,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 어느 한쪽이라도 알아서 참 다행일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 아는 것 때문에 막혀서 하나도 더 못 나갔으니까. 그죠? 이제 다행인지 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하냐에 따라 다른데, 자, 이거를 그래, 천간간이라고도 표현해요. 그죠? 천간간.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 저 방패간.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는 안 나갔죠. 뭐 주장할 간도 있을 겁니다. 주장하다라는 뜻도 있고 뭐냐면은 범간하다. 그죠? 요새 뭐 성추행 사건들 많죠. 범간한다. 이 의미도, 그러니까 침범한다 이런 뜻이죠. 무슨 소리냐면 이게 주장한다 이 소리죠. 자, 1부터 10까지를 쭉 내는 게 누구의 하늘이죠? 그러니까 자, 천간간이라는 건 이제 조금 이따 가보고, 그래서 주장한다 이 소리예요.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하늘을 보고 말하면 대제라 건원이요. 만물이 자시 하나니 비로 지제 건 저기 뭐야? 건 맞아. 건지 대시하고 하늘은 큼을 주장한다라는 말이 그 공자가 쓰신 주역의 개사전에 나오는데요. 건지 대시라 하늘은 큼을 주장한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지자는 알지자로 한번 공부했죠. 알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주장을 이렇게 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장하다. 모르면 주장할 수 있어요? 아, 여러분들 보면 좀 아니까 와서 이제 이것저것 뭐 온갖 논 펴가면서 주장하자. 그래서 지라고 하는 거고 주장한다라는 뜻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하늘은 만물을 다 주장하죠. 주관하는 하늘, 주제자의 하느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을 다 주장해요. 하늘이 주장 안 하는 게 있나요? 겨우 내내 털옷 입고 다니다가 날 조금 따뜻해지니까 풀어 제끼잖아요. 그죠? 점차점차 얇아지죠. 누가 주장한 거예요? 내가 갈아입었죠. 가까이로는 내가 갈아입었지만 실은 이렇게 갈아입도록 크게 주장한 건 누구냐면은 크게 시작하는 거라 그랬죠. 하늘이에요. 하늘이, 그래서 하늘이 1부터 10까지를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장할 간자가 되고 이것이 나중에 천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계에서 총 몇 개예요? 10개죠. 10개도 다 천간이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누구의 하늘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천간이에요. 천간을 뭐라고도 하느냐면은 10간이라 그렇죠. 그대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0이라는 것이 뭐냐면 무슨 냐면 한 바퀴 삥 돈다 이 소리예요. 태양이 한 바퀴 삥 돌아서 제자리에 봄하고 다시 올 때가 숫자로 표현하면 뭐다? 열. 하늘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그죠? 그 하늘이 다 이렇게 한 바퀴 삥 하고 열리는 동안에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열두 달이 일어나죠? 이것도 설명할 겁니다. 십간, 십이지가 왜 나왔는지. 그죠? 하늘이 열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뭐예요? 열 하면서 뭐가 생겨나죠? 생겨났죠? 하늘이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 거듭거듭. 두 번이 아니라 두 번에 따른 세 번, 네 번이죠.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형체가 아름답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모양형이 되고, 삥 돌면서 비로소 이제 땅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나오면은 내가 손으로 만질 수가 있죠. 그래서 간지 할 때 뭐예요? 또 우자. 손으로 잡는다. 이거. 이게 지지가 나오죠. 간지라고 할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냥 멋대로 쓰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십자가 그래서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십자. 십 했습니다. 십 했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올라갔죠? 이거 열이죠? 더 올라가요? 해가 남중에서 쫙 위로 사라지던가요? 다시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죠? 더 이상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한계점이죠? 한계점이니까 더 이상 모든 만물은 여기서 쭉 다 펴진다 이 소리입니다. 양기운이 극성해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 오자가 나오죠?
따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밤 12시가 되죠. 자정입니다. 우리가 일양 이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음 그랬습니다. 한번 음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마치죠. 깜깜한 밤중인가 싶었더니 이제 이제부터 영시 해가지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마칠 요자를 쓰고 그 다음 뭐예요? 다시 양이 시작한다라고 해서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글자 엄청나게 알았죠? 아 그래 자자가 아들 자자만 아니구나. 음력으로 11월 달도 되고 자시에 자자도 되고 아 뭔가를 완성을 한번 해야 그 다음에 나도 자식을 낳을 수 있구나. 그죠? 성인이 되지 않으면 그죠? 자식을 낳을 수가 없죠. 이런 겁니다. 이게 자예요. 그죠? 자, 이제 10H가 조금 보이나요? 그래서 자,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은 일음 일량 지위도 양음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음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하늘이라는 게 봐봤자 늘 얘기하지만 별 볼 일 없죠? 별 볼 수 있는 때는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가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하늘은 특별히 별 볼 일 없어요. 왜? 있어봤자 낮에는 태양밖에 안 보이고 밤에는 달과 별입니다. 그거 가지고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죠? 구분하기 힘들고 구체적으로 그 하늘의 음양 기운이 땅에 작용해서 보이는 건 어디서 보여요? 땅에서 보이죠. 사람은 항상 자기가 보이는 것 위주로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은 것을 말로 꾸며낼 수 있어요? 못 꾸밉니다. 자, 우주가 홍황이라 표현했어요. 우주는 넓고 거칠다. 내가 보기엔 넓고 거칠다 하나도 없는데요. 큰 물홍자에다가 거칠 황자인데. 우주라고 하는 큰 물이 져 있고 그 다음에 거칠다 이렇게 써요. 왜? 잘 가봤어요? 아무리 로켓은 뭐 발달했댔지만 별마다 다 갔어요? 못 갔어요. 그죠? 갔더니 누가 우주를 가봤더니 뭐 그저 깜깜한 하늘에 이렇더라 하면서 이거 설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천지현황을 훈 엉터리들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건 절대로 말 못합니다. 언어라는 것도 뭐냐면 자기가 배운 언어 영역 벗어나기 어렵죠. 그렇죠? 절대적으로 자기가 배운 언어로만 표상이 돼야 되는데 하늘을 깜깜한 밤하늘을 낮 하늘은 진짜 별 볼 일이 없어서 표현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밝다, 환하다, 흐리다, 바람 분다 이거 외에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밤하늘을 보니까 반짝반짝 별도 있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깜깜한 밤에다가 반짝반짝 반짝 비는데 어떤 때는 별이 많으니까 그 별 많은 게 마치 뭐처럼 보여요? 여러분들이 온 천지가 물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햇빛에 반짝반짝반짝 빛나죠? 그래서 마치 큰 물진 것처럼 보인다 이 소리예요. 심지어 은하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나무도 있고 동물이 막 뛰어다니던가요? 아니죠. 까만 흙에다가 뭐가 있어요? 맨 돌멩이밖에 없죠. 반짝반짝하는 다이아몬드들. 다이아몬드가 그 돌멩이처럼 많으면 돌멩이가 훨씬 더 대접받겠죠. 온쪽 반짝반짝하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별이라고 하는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안 자라죠. 그러니까 우주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말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하늘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면 뭐냐면 땅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음이 아니라 음, 자라는 걸 이렇게 봤더니 자라는 게 누구 덕일까 하고 다시 하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음양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음양이 되고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참,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이 나오죠. 이게 마치는 때죠, 하루에를. 마치지만은 곧 어떻게 한다? 종즉? 마치는 곧 이웃이 시작이라 이 뜻입니다. 자, 우리 저기 유학이라고 하는 것, 황하문명관의 이 유학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종말론이 아닙니다. 종시입니다. 마치는 곧 시작하는 종즉 이웃이의 철학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자, 이제 새겨 두시고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백이라고 할 때 십, 열이 두 번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백자를 이렇게 쓴다 그랬죠? 두 번 했더니 이제 거듭거듭 하면서 거기서 뭐예요? 모든 형체가 다 나오는 거죠? 그죠? 모든 형체가 다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그죠? 환할 때 모든 게 다 보이죠? 우리가 백자를 뭐라 그래요? 온백 그러죠? 두 번 거듭거듭 했던 이 백을 온백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했더니 모든 형체들이 보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또 거듭거듭 하는 것이 바로 다시 또 빛이 되는 일천 천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자문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것만 갖고 공부한 걸 가지고도 문자는 웬만큼 보이나요 혹시? 문?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한 거 천자 모운 그랬더니 이리저리 말씀하셨죠? 하나의 문장이라 그랬더니 제가 그럴 그랬더니 그럴 무슨 뜻입니까? 몰라요. 그죠? 아까 가만히 봐도 그림도 있고 빛난다라는 뜻도 있고 아까 뭐 문장이라는 뜻도 있고 별개 별개 다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천문 그랬더니 하늘에 또 문이기도 해요. 이제 조금 글자가 보이고 천문에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귈 예자가 있죠. 오늘 제대로 하나 글자 배웠네. 사귈 예자가 있어요. 어디서 사귄 거예요? 요 글자가 있죠.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요. 이 글자. 아마 기존에 혹시 공부하신 분들은 아, 돼지의 머리 두 이렇게 할 겁니다. 그것도 별칭이에요. 돼지애를 이렇게 쓰거든요. 음력 10월달인데 요 꼭대기에는 글자다 그래서 돼지해 머리 두 이렇게 할 겁니다. 그거 알아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다시 말해서 머리랑 끝이죠? 뭐 꼭대기죠? 자, 윗상자라고 하는 글자가요. 예전에 이렇게 쓰던 글자가 이렇게도 변하고 이렇게도 변합니다. 두 가지 형태로 바뀌어요. 위다 이 소리예요. 내 머리 꼭대기다. 내 머리 꼭대기는 어디예요? 하늘이죠. 하늘에서 양과 음이 사귀죠. 낮에는 햇볕 때문에 순 양만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이 되면은 비로소 뭐예요? 양기운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어두운 속에서 빛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하늘의 무늬에 해당되는 겁니다. 무늬 문자예요. 하늘에 그 수를 놓은 무늬가 어떻게 돼요? 밤중에 반짝반짝 빛나니까 빛난다라는 뜻이 나오겠죠. 그죠? 자, 하늘에 저 빛나는 무늬 그걸 그대로 우리가 그리면은 그림이 되는 것이 되고 그 그림은 못 그리더라도 내가 글자 글로 쭉내 뜻을 나타내면 그죠?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 뜻들을 나타내면 그것이 바로 뭐냐? 글이 되는 거죠. 글자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해석하는 방식이 그래서 아 문자 천 그러니까 오늘은 문인 됐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문자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문자를 공부하고 난 뒤에 문자를 이해하기 위한 주역의 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얘기 많이 나왔죠. 동서남북의 의미, 이 속에 나오는 천간지지, 그 다음에 24절기까지가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러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죠. 걸리고, 자, 글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200, 몇 글자에, 214글자에 그 부수를 먼저 훑어보고 갈 겁니다. 그래서 천자문에 들어가기까지는 앞으로 대략 한 3개월이 걸릴 거예요. 3개월이 걸리는 동안에, 아이고, 어려워서 나 오늘부터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자, 이제 뭐요, 발도 안 들여놓고 도망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쭉 이왕 시작했으니까 있죠. 지금 등록해서 돌아간다 그러면 아마 돈은 돌려줄 겁니다. 그죠? 그돈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왕 시작했으니까 어렵더라도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그죠? 일단 빠지지 말고 다니세요. 빠지지 말고 한 3개월 동안 듣다 보면은, 아, 비로소 천지현황이라는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수 있느냐? 언제호야라고 하는 데까지 다 마칠 수 있을 테니까요. 걱정은 딱 붙들어 매시고, 그럼 오늘 어쨌든 아까 읽으라는 거 읽으셔야 됩니다. 집에 가서 어렵더라도 읽으시고, 잘 이해 안 되더라도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첫날이니까.